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더욱 풍성이었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 동영상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오전 7시에 쿠팡섬 정글에 도착했고요. 이제 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아침을 좀 먹고 지금 제 13호 원주민교회에 왔습니다. 아, 지금 이곳에 와서 이 원주민교회 저희가 지난번에 천정을 다 마무리하고 왔잖아요. 마무리해서 여기 마마 우리 집사님, 땅을 헌신한 집사님이시고, 우리 또 남편 집사님이시고, 우리 또 나단 또 교회 성도님이시죠. 또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올때 과자를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전부 다 이제 언니 오빠들은 학교를 갔대요. 학교를, 그 스콜라를. 그래서 이제 아이들께 나눠주고 나머지는 저녁 때 나눠주기로, 저녁 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어린아이들 먼저 나눠주고요. 야, 마카시. 오케이. 야, 오케이, 바리.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 있는 또 성도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이 헌신을 해줘서 또 의자를 이제 10개가 착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여기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천정이 이렇게 멋지게 다 완성이 됐고, 변명 색칠도 다 끝이 났죠. 네, 이렇게. 그리고 저 앞에 십자가도 멋지게 지난번에 작업을 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교회를 지금 16채 16호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디자인적으로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신경을 썼던 교회. 왜냐면 이때 건축을 할때 건축비가 좀한 번에 준비된 상황에서 저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 타일, 이런 강대상 바닥 타일도 신경을 쓸수 있었고, 천장도 건축 부기가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십자가도 이렇게 저희가 세워놨죠. 유리 십자가를. 그래서 13호, 14호, 15호, 16호 교회는 모두들 이렇게 지금 유리 십자가 세워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제가 오늘 공항에 도착을 해서 또 아이들 사실은 이제 과자를 사기 전에 통장을 열어봤는데 아직 건축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사는데도 이게 참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아, 이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들 과자 살 돈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참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생각을 할 때에 과자를 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사서 지금 아이들,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건축비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자카르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앞에 있는 불가능의 홍해, 가난의 홍해, 또 저주의 홍해, 죄악의 홍해, 악한 마귀 사탄의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돌을 옆으로 쳐버리고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제16교 원주민교회 가서 천정, 지붕 설치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1차로 사야 될 금액이 300만 원이 지금 필요해요. 아직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거냐.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저마 저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지고 둘이서는 든든하며 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서는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래시는 하나님, 앉은뱅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제를 그럼 찾을 것이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 것이니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문은 두드리는 자마다 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갈 자가 없어 내가 기도해 진리의 생명으로 말씀하셨고 그날에 내가 아비오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던 것처럼 믿음의 등육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아이들의 과자를 나누고 15호 원주민 교회를 향해서 건축 현장을 돌아보고 거기에 한국선교사님 만나고 내일 아침에 16호 교회 현장을 출발할 겁니다. 그 안에 오늘 밤 안으로 적어도 300만 원이 채워줘야 16호 교회 지붕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집을 버리고 부모, 형제, 아내, 자녀를 버리면 내가 너희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며 영생을 줄 것이다.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며 영생의 영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심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육주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반드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꼭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또 마을 주민들에게 여기 마을 주민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과자를 나누고 주민의 사랑을 나누고 저희는 15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으로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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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케이. 이미.